일지보살 매력적이죠. 일지보살만 되시면 여러분, 제가 늘 주장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하신 경지가 돼요. 그럼 이번 생에 일지보살 통과했다. 여러분 혼자 파티 여셔도 됩니다. 자축 파티. 수고했다. 대견하다. 근데 모르겠어요. 만년 일지라면 그러면 안 되시죠. 이번이 몇백겁째인데 계속 일지 파티만 하고 있죠. 이제 이러면 문제가 있는데 뭐 기억은 안 나니까 모르니까. 아무튼 일지 파티 하실 만한 그 정말 위대한 경지다. 그거를 노래하는 게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 하면 처음 발심할 때 공덕, 그럼 이거 뭐죠? 기독교로 치면 뭐죠? 그 노래 있죠? Amazing Grace인가요? 나 처음 믿은 그 순간 귀하고 귀하다. 그 정도 얘기인가 보다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처음 불교 믿겠다고 발심했을 때 참으로 귀한 순간이지. 이제 요런 느낌의 노래가 아닙니다.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은 초발심의 경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화엄경에서 이 초발심이요. 저기 그림, 첫 번째 그림 좀 보실래요? 원의 권역을 한세개 나누고 화엄경 초발심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오늘 그 발심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 이 발심, 지금 초발심이라고 해서 이 찬양해주는, 이게 이제 일지의 발심을 말합니다. 일지의 발심. 이 발심은 뭐냐? 이 발동할 발자 있죠? 발동할 발자, 발 뒤에 이 마음심자가 그냥 마음심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요, 발보리심이에요. 이게 줄임말이 발심입니다. 그래서 보리심이 뭔지 아셔야 돼요. 보리심. 보리심이 뭐냐? 보리심은 제 강의 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교에서 말한 양심입니다. 유교의 양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는 양심이 아니고요. 유교에서 말하는 양심. 유교는 양심 하나 드러내자는 학파입니다. 유교는 우리 본성 안에 이니에지 신의 영적 DNA가 새겨져 있어서 이게 하늘이 명한 본성이라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명령이 있어요. 명령어가. 하늘이 명령해 놓은 거예요. 하늘이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다가 심어 놨어요.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그쪽으로 움직이게. 그렇게 하면 복을 받게. 어기면 벌을 받게 프로그램을 해 놨어요. 그게 뭐냐? 이니에지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명령이 우리 안에서 울리고,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예, 겸손하라. 예절을 지켜라. 그리고 성실하라. 신. 이니에지 신의 명령어가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안에서 명령어가 울립니다. 왜? 하늘은 시공을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서 시공 안에 사는 우리한테 계속해서 모든 상황에서 인생의 모든 국면에서 울립니다.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겸손하라, 성실하라. 이 성실은 이니에지의 성실하라예요. 쉬지 않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멈추지 말고 이니에지를 구현하라. 이 명령어가요. 우리 안에서 울리니까 여러분들이 양심에 어긋난 짓만 하면 가책이 오는 거예요. 가책이 왜 오냐? 시공 밖에서 쉬지 않고 양심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긴 것 같을 땐 여러분은 찜찜해집니다. 그 명령을 지켰을 때는, 이뤘을 때는 여러분 뿌듯해집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누가 아무도 안 보는데 나 혼자 괜히 밤에 차선이라도 하나 기다렸다 건너면 그렇게 뿌듯해요. 막 누가 CCTV라도 날 봐줬으면 좋겠고. 왜 우주가 나를 인정해 주는 기분이 들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남들한테까지 확인받고 싶은 건데 그 전에 자기 내면에서 인가를 받아서 뿌듯해요. 칭찬받은 거예요. 저 마음속에서 좋아요 도장을 하느님이 찍어주신 거예요. 참 잘했어요. 좋아요. 찜찜해요. 찍어주면요. 남이 안 봐도 혼자 위축돼 있습니다. 죄진 사람은 말 걸면 놀래요. 깜짝 놀래요. 자기 스스로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 지키는 사람만 당당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걸릴 게 없으니까. 발 뻗고 잘수 있어요. 그럼 양심꾼하고 발 뻗고 자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사이코패스랑 양심. 발 뻗고 자요.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인정받아서 당당한 사람은 얼마나 큰 수행을 하신 거예요. 왜? 그게 우주가 원하는 수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수행을 쳐주지 않아요, 우주는. 여러분이 아무리 힐링을 하고 별뭘다 해도 우주가 인정해주는 수행이 아니면 여러분 마음은
계속 괴롭지, 고가 심해지지,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 우주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투입하는 그 변수대로 보응을 해주는 건데, 대가를 치르게 해주는 건데, 계속해서 잘못된 수만 두는데 어떻게 복을 줘요? 우주 입장에서는 이니에이지 어기면요, 여러분 무조건 이니에이지 어기면 벌받게 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우주 공식이에요. 그래서 유교 선비들은요, 이게 양심이에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요 마음이 양심이고, 양심 안에 새겨져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양심은 마음, 의식을 말하고, 본성은 이 다르마, 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요건 마음이고 요건 다르마예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아요. 이 불교에서 보리심이라고 하는 게 유교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간단해요. 초기불교, 상자불교는 열반에 들기 위해 수행합니다. 대승불교는 간단해요. 간단하게 구분하면 소승불교는 수행의 목적이 뭡니까? 열반에 들어가려고. 대승불교의 수행의 목적은 뭡니까? 보리심을 드러내려고. 완전히 다릅니다. 보리심을 드러내려고. 유교 선비들의 공부의 목적은 뭡니까? 양심을 구현하려고. 어디에서요? 희노애락의 희락, 노애. 희노애락의 현상계에서, 시공의 세계에서 우주의 시공을 초월한 하늘의 명령인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을 드러내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왜 존재합니까? 양심을 드러내려고. 각자 자기 처지에서 양심을 꽃피우려고. 이게 불교 화엄이랑 똑같은 소리예요. 하나도 안 달라요. 무서울 정도로. 그리고 이 이니에제랑 똑같은 게 뭐냐? 우리 안에 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가 똑같냐? 보시는 사랑과 똑같고, 요 지계, 계율은 정의랑 똑같고, 인욕은 예절, 겸손과 남을 참아주는 겁니다. 인욕과 예절은 통하고, 예. 정지는 성실과 통하고, 선정은 유교에서 그렇게 중시하는, 여기에 이 성실에는 두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유교는 실제로 형이하학적으로 행위가 쉬지 않는 것, 그리고 형이상학적으로는 경, 항상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로 통해서 깨어있는 것. 형이상학적인 성실 깨어있음과 형이하학적인 성실은 불식이에요. 자강불식 그러죠. 유교에서 멈추지 않는 것. 그게 멈추지 않음이 정진이면 깨어있음이 선정이고, 나머지 저기 지혜에 해당되는 게 반야입니다. 대승불교랑 유교가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건요,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 본성은 저렇게 생겨먹었다는 것. 아시겠죠? 유교랑 전혀 다른 인도에서 나온 대승불교랑 동아시아의 유교랑 각자 연구를 했는데 서로 그전부터 서로 주고받은 영적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건 뭐 명확하게 뭐가 드러나진 않으니까. 아무튼 독자적으로 연구했는데, 공통 소스를 갖고 했더라도 독자적으로 연구해서 논문이 나왔는데 똑같이 나온 거예요. 맞다. 이게 맞다. 그래서 유교, 불교는 무조건 육바라밀입니다. 화엄경 무조건 육바라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마경, 유마고산의 집에서는 육바라밀만 설해진다. 팔정도니 뭐니 다 빠집니다. 이제 초기 불교적 수행의 길은요, 열반으로 인도하는 게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승에 와서는 중요성이 상실되고, 뭐가 중요해요? 육바라밀만 구현하면 돼요. 그래서 보리심, 그러면 육바라밀의 마음이 보리심이에요. 그냥 보리심, 보리심은 보리는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의 마음, 깨달음의 마음이라는 게요, 뭐냐, 무조건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기억하세요. 시험 나오면 무조건 육바라밀. 보리, 그럼 육바라밀이 떠오르셔야 돼요. 육바라밀의 마음입니다. 자, 유교 양심, 이니에지의 마음입니다. 이니에지의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니에지, 양심이 이니에지의 마음인 줄 아시면 여러분 조선 500년 선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선비들이 500년간 연구한 게 양심 구현하는 것. 사단 칠정론이니 뭐 온갖 이론들이요, 다 양심 어떻게 구현할 거냐 얘기입니다. 불교의, 대승불교의 모든 이론은 보리심 어떻게 구현할 거냐. 내 안에 있는 보리심을 어떻게 구현.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이미 깨달음의 마음이 있어요. 자, 유교 얘기는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자, 불교적으로 우리 안에 육바라밀이 불완전하게 있을까요? 온전하게 있을까요? 유교에서도 온전합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유교에서, 유교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대학책 보시면 이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한 양심을 광명한 덕성이라고 불러요. 덕이 이미 완벽해요. 덕이 광명하게 우리 안에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에고는, 우리 희노애락의 마음 에고는 불쌍한 사람 보고도 귀찮아서 그냥 지나치고 싶은데 내 안에는 이미 광명한 육바라밀의 마음, 이니에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측은해하고 너 옳지 않다고 시비지심이 뭐라고 하고 감정은 측은해하고 무시하고 가려고 했더니 수호지심, 죄책감이 일어나고 사양지심, 사람한테 저러면 안 될 것 같고 이 온갖 생각들이 착 일어나 버립니다. 하늘은 여러분을 도덕적으로 퍼펙트하게 인도하고 있어요. 매 순간 매 순간. 읽어낼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무지와 아집의 마음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자기의 희노애락, 자신의 불교적으로 말하면 탐진치죠. 자기의 탐진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때요? 그게 읽혀도 무시하고 못 읽게 된 겁니다. 내 에고의 소리를 더 듣다 보니까 아 이걸 더 들으면 이걸 못 듣죠. 예수님이 성경에 그러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과 물질, 한쪽을 더 사랑하게 돼 있는 법이다 원래. 이해되시죠? 이쪽을 더 사랑하냐 저쪽을 더 사랑하냐 차이.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나님 명령이 들리고 불교적으로는 이 불성을, 보리심을 사랑해야 보리심의 명령이 들리고 내가 이 보리심의 명령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보리심이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퍼펙트한 여러분 안에 보리심이 있다고 상상하기 쉽지 않죠. 근데 이 대승불교에서는 여러분 안에 육바라밀에 이게 부처님 마음 아닙니까? 부처님 마음. 지금 기독교적으로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퍼펙트합니까? 아니면 내가 가르쳐야 됩니까? 성령. 기독교적으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성령은 원래 전지전능자비죠. 자, 부처님 마음도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에요. 비로자나불 우주 공통 부처님 마음도 전지 전능 자비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요 안에 보세요. 반야는 전지하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전능이고 그 전능을 통해 뭘 드러냅니까? 이 능력을 통해 사람에 대한 사랑. 보시가 사랑을 강조하니까 보시, 지게 뭐 다 활용해 가지고 이 능력을 다 써서 뭐를 구현해요? 자비를. 자, 여러분 안에 육바라밀이 원만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물도 반야바라밀로 올바르게 평가하고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계율을 지킨다는 건 죄 짓지 않고 남의 입장을 언제든지 수용해주고 양심에 최선을 다하면서 늘 깨어 계셔야 돼요. 자, 이게 모두 원만해야 육바라밀이지 이 중에 몇 개만 지키면 안 돼요. 이 중에 몇 개만 지키면 온전한 육바라밀이 아닙니다. 보세요. 진리는 원래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보리심을 쪼개서 이해해 보니까 여섯 조각이 나온 거지 이 중에 한 조각만 들고 진리라고 하면 안 돼요. 원래 한 덩어리니까. 이해되세요? 원래 한 덩어리인데 이 한 덩어리가 내 안에서 온전히 구현되려면 여섯 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한 두 모습만 드러나고 내 모습이 안 드러났다. 안 드러난 거예요. 온전히. 치우쳐 있고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왜곡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심이. 그러니까 저게 원만한지를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사람들은 이 중에 일부는 해요. 여러분 남 지적할 때는 반야가 막 빛을 발하죠. 내가 너 같으면 진짜 안 산다 막 때려요. 보시는 꺼져 있습니다. 지게도 꺼져 있어요. 그럼 다 꺼져 있으면 이 반야는 온전할까요? 이것도 틀어져 있어요. 왜? 다 같이 원만할 때만 서로 완전해집니다. 한쪽이 꺼져 있으면 한쪽도 치우쳐 있다고 보셔야 돼요. 발현되는 놈도 이상해요. 이 남의 잘못만 보지 지 잘못은 못 봐요. 자, 벌써 이 반야가 올바릅니까? 자, 남한테 팩트 폭격을 하는데 자기한테는 안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올바른 팩트 폭격입니까? 남 욕할 때마다 자기도 쓰레야죠. 야, 이 자식아 하면서 왜 그렇게 사냐? 나도 그런데 막 자기도 찔려야 돼, 같이. 근데 내 건 안 보이고 이쪽만 보인다. 그게 올바른 반야입니까? 다 틀어져요. 자, 맞으려면 다 같이 출동합니다. 다 같이 출동.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크냐는 사안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원만해야 돼요. 분명히. 그렇죠? 모두가 다 오케이를 해줘야 이건 선이에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 보면 여러분 안에 감정들이 대기하고 있다. 하나씩 출동하죠. 야, 분노, 슬픔이. 이건 안 그래요. 독수리 오형제처럼 함께 출동해야 됩니다. 육바라밀 육형제 해서 함께 나가요. 육남매? 아무튼 함께 출동해야 돼요. 함께 출동해야만
육바라밀 분석을 우리가 노트를 그렇게 쓰는 이유가 원만해져야 돼. 원만해져야만 여러분 무지와 아집에서 그만큼 벗어납니다. 원만한 만큼 벗어납니다. 자, 여러분 안에서 보리심을 발동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보리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유교도 똑같아요. 대체 왜 양심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리냐면요. 그냥 똑같은 그 존재에 대한 설명이에요. 유교도 보세요. 우리 안에 양심이 선천적으로 양심의 본체가 들어있고 이 양심의 본체가 발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사랑의 다르마, 겸손의 다르마, 유교에서는 원리라고 합니다. 정의의 원리, 지혜의 원리, 성실의 원리가 들어있다가 형이상학적으로 시공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 이 사랑은요, 측은지심으로 발동합니다. 형이상학적으로 볼 때는. 겸손은, 이 겸손의 원리는 밖으로 이 겸손의 마음으로 나타나고 겸손으로 사양 겸손. 자, 정의의 원리는 밖으로 수호지심으로 나타납니다. 지혜의 원리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작동합니다. 이 성실한 원리는 밖으로 성실의 마음으로 발동해요. 자, 원리가 시공을 초에서 원리가 있다가 밖으로 시공 안에서 구체적인 모습, 개별 구체적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보편 추상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다가 원리가 시공 안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영혼 안에는 사랑하라는 영원 불멸의 명령어가 들어있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 뭐죠? 개별 구체적이죠. 이 사람과 이 사안에 지금 이 장소에서 경험하는 사랑이죠. 경험하는 정이죠. 전혀 달라요. 이게 형이하의 보리심과 형이상의 보리심을 구분해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불교도 똑같아요. 이거를 절대계의 보리심이라고 하나 부르는 게 있고 이게 현상계의 보리심, 상대적 보리심이라고도 하고요. 현상계의 보리심, 절대계의 보리심 두 개가 있습니다. 절대계의 보리심은 우리가 잘 아는 공성이라고 합니다. 텅 비어있는 자리예요. 텅 비어있는데 육바라밀을 품고 있어요. 텅 비어있는데 육바라밀을 품고 있다고 해서 제가 가출구자, 공성공자 써서 구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공은 공인데 육바라밀을 갖추고 있는 공입니다. 여러분 참나는. 그러니까 참나 안에 선명하게 진리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건들면 보리심에서 뭐가 나와버려요? 반야가 나와버리고 보시가, 지계가, 인욕이, 정진이, 선정이 한꺼번에 출동합니다. 우리 예전에 그 이거 선문답에서 이런 거 기억나세요? 이거 똑같은 거 있는데요. 경어 스님이 그린 이런 그림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육바라밀을 그린 게 아니고 육근을 그린 거예요. 안이 비설신이, 안이 비설신의. 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 느끼고, 생각, 감정 일으키는 게 우리 참나 자리에서 여기서 한 번에 출동한다. 요거 옛날 경어 스님이 그린 그림이고 요거는 옛날 선문답에서는요, 원숭이가 집에서 우니, 목소리가 여섯 창문으로 나간다. 우는 놈은 하나죠. 한 놈이 우는데 여섯 창문으로 그 소리가 나간다. 요게 이겁니다. 참나는 하나인데 육군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쓰고 사는 게 주체가 여섯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주체는 하나다. 마찬가지로 참나는 하나인데 육바라밀이 여섯 방향으로 출동하는 겁니다. 여섯 문으로 그 목소리가 나간 것뿐이지 같은 비유로 설명이 가능해요. 한 놈이 있어요. 한 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나 하나가, 보리심 하나가 발동하면 사랑의 모습, 정의의 모습, 그렇게 남을 나처럼 아껴주는 모습이 있고 정의, 죄를 엄단하는 모습이 있고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죠. 지혜롭게 판단하는 모습, 인식, 실천, 밖으로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배려하는 모습, 그러면서 이 모든 게 항상 성실한 모습, 그러면서 항상 참나와 접속이 끊어지지 않는 깨어있는 모습, 이 여섯 가지가 원만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선이란 걸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 일부 구현한 선밖에 없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고등 침팬치로서 중생으로서 구현할 수 있는 선이라는 건 이렇게 얕아요. 그래서 그 선을 불교에서 유량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한테 도움을 준 건 있으니까 공덕은 맞는데 유량, 헤아릴 수 있는 공덕이다. 한계가 뻔한 공덕이다. 잘해야 육도 윤회 중에 천상계나 간다 이거고, 무량공덕은요, 육바라밀을 온전히 구현한 사람은 무량공덕을 짓는다. 그 순간만큼이라도 무량공덕을 지었다.
또 그 무량공덕을 늘 짓고 사는 사람은요, 정토에 갈 수밖에,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정토에 갈 수밖에 없어. 왜냐, 무량공덕이 정토가지, 유량공덕은 육도윤회에서 잘해야 육도윤회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 천상계를 갑니다. 차원이 달라요, 무량과 유량. 무량공덕을 지은 사람, 보세요. 무량공덕을 지은 사람은 이 보리심을 온전히 발동시켜서 육바라밀을 여러분 마음에서 구현하죠. 이게 이제 현상계의 보리심입니다. 현상계의 보리심 밖에 뭐가 있겠어요? 중생심이. 탐진치의 세계가. 육도윤회의 세계가. 그렇죠? 육도윤회 세계, 탐진치의 세계, 중생심의 세계. 여기를 더러운 땅이라고 예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 예토마저도 뭐라는 겁니까? 이 예토마저도 더러움이 있다, 번뇌가 있다 해서 루자, 번뇌 루자 써서 여기도 정토라고 부르자. 왜?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점에서는 예토도 사실은 정토다. 예토를 보리심만 참나의 작용이고 예토는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은 우주가 찢어져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오온이 본래 공하니까, 오온이 탐진치가 본래 공하다는 거예요. 탐진치가 본래 참나의 작용이니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도 더럽지만 똥으로만, 똥 모양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순금으로 만든 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똥 모양하고 있고 더러운 오물 모양하고 있어도 순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길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더럽다고 피했어요. 누가 귀띔해줘요. 사실 순금이야. 그럼 일단 짚고 봐야죠. 마찬가지로 이 사바세계를 버릴 게 없습니다. 소승불교에서는 더러운 오물이라는 것만 강조해서 버리자고 해요. 여길 버려버리면, 자, 소승불교 이론에서는 중생심과 여기 열반의 세계밖에 없어요. 공의 세계. 중생심 버리고 열반 가자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 대승에 오면 보리심을 키우자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보리심은 현상계에서 우리가 구현하지 절대계에서 어떻게 구현합니까? 절대계는 원래 퍼펙트한 세계고, 보리심을 구현한 시공 안에서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 구현하는 게 이 보살의 목적이죠. 보리심은 구현되어야 됩니다. 시공 안에서 펼쳐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버리질 않아요. 그러면 그 펼치려면 재료가 있어야죠. 탐진치가 재료입니다. 육도윤회가 재료고 탐진치가 재료로 써가지고, 탐진치를 재료로 해가지고, 탐진치가 없으면 여러분 육바라밀을 못합니다. 탐욕이 있어야, 원하는 게 있어야,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분노, 화가 나야, 그리고 어리석음이 있어야 지혜를 구현하죠. 여러분 어리석음이 있어야 지혜가 구현됩니다. 어리석음이 없으면 지혜도 없는 거예요. 안다 모른다도 없는 세계에 지혜가 어디 있어요. 어리석으니까 어리석음을 밀어낸 만큼 지혜가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탐욕이 있으니까 그거를 내려놓은 만큼 보시와 지계가 펼쳐집니다. 분노가 있으니까 그걸 내려놓을 때 뭐가 돼요? 인욕이 만들어집니다. 육바라밀은 탐진치를 재료로 만드는 겁니다. 탐진치가 없으면 육바라밀 높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냥 텅 빈 공만 있을 겁니다. 탐진치가 생기니까 탐진치를 다스리는 육바라밀이 중요해진 겁니다.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함께 가는 겁니다. 따라서 탐진치가 없으면 육바라밀도 없다. 번뇌가 없으면 보리도 없다.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의 마음은 육바라밀의 마음이고 육바라밀의 본체가 있고 작용이 있다. 본체가 있고 그 작용은 현상계 안에서 펼쳐지는데 여기 이 보리심이 바로 정토다. 그래서 여러분 보살은, 자 보살은 목적은 뭡니까?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 시공간 안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다른 나와 다른 타자를 대상으로 나와 나 모두가 살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거. 그러니까 타자만 이해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타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와 남 타자가 있어요. 여러분 시공 안에 들어오면 타자가 있어요. 남이 없더라도 그냥 나 밖에 존재가 있어요. 사람이건 물건이건 간에. 그렇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시공 이원성 안에서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게 여러분 본래 임무입니다. 잊어버리셨죠?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줬죠. 태어났는데 와 걸으면 막 박수 쳐주면 또 내 걸으면 되나 보다 했다가 바로 또 걷기만 하면 또 욕 먹고 책을 읽어야 되고 지금 준우도 그래요. 와 밥만 먹어도 칭찬 받아요. 오 내가 좀 잘하나? 계속 밥만 먹고 있으면 또 지적받죠. 테레비를 보네. 막 앉아서 보기만 해도 막 장하다 했다가 한글을 모르네. 이제 또 지적받고 계속 또 한글 배워요.
율동 배워야 돼, 한글 배워야 돼. 확 해서 한 20년 배양해 놓으면 사람이 좀, 아, 정신은 없지만 좀 사람 모양이 나옵니다. 한 서른은 가야 이제 좀 전후 좌우를 좀 따져요. 참 어렵죠. 하나, 이 좀 지랄 같아요. 윤회를 여러분 하기 싫을 만해요. 하면 또 30년 헤매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때요. 하늘이 또 너무 또 힘들어할까 봐 사실 그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네. 그 이후는 이제 인생이 쓰죠. 좀 재밌죠. 그때는 그냥 행복하죠. 막 하늘이 호르몬을 막 터트려주는 것 같아요. 그냥 행복해요. 햇살만 딱 쬐도 행복하고 바람 한번 불어도 행복하고 위에 뒤로 갈수록 행복하려면 되게 많은 돈이 들고 막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냥 안 행복하니까 막 여러 가지 해야 돼요. 명상이라도 해야 돼요. 뭔가 해야 행복해지지 그냥 막 행복해지진 않고 어릴 때는 봄 기운이잖아요. 그냥 좋잖아요. 생기 충만하고 그래서 또 장단은 있어요. 그래서 또 한번 더 해봐 했다가 또 윤회 또 돌고 또 돌고 육도윤회 세계에 아무리 돌아도 내가 뭐 하러 여기 돌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좀 무리한 얘기일 수 있어요. 일반 분들이 들으시면 아니 생의 목적이 뭐 다양할 수 있지 너무 획일적이잖아요. 육바라밀의 원리를 구현하려고 사시는 겁니다. 이거 딱 조선선비들 마인드 아니에요? 꼰대 마인드? 그 사람은 왜 살아요? 이니지 하려고. 약간 이제 조선식 버전으로 사람은 왜 사는 걸까요? 상강오륜 실천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재미없어요. 어른들이 그 얘기하면 어우 머리 지나실걸요? 상강오륜, 오륜을 하려고. 이분들 이래서 왕따가 되시는 거예요. 막 이러고 싶을 수 있죠. 근데 들어보면 맞단 말이에요. 이치가 있다면. 그분들은 너무 이제 막 도식적으로 접근하시니까 싫을 수도 있지만 이치를 알고 나면 여러분도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느낌은 완전히 맛은 다르실 거예요. 이 꼰대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오륜을 지켜야 사람이다. 어른들이 이런 말 하셨을 거예요. 오륜 어기면 금수다. 이 마인드가 금수냐 사람이냐 해서 막 강요하는 것 같다. 그걸요.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우주의 이치를 이해하고 깨달을 때가 일지보살이에요. 일지보살이 되면 놀랍게도 일지 전까지 오만 주장을 해봐요. 수행은 이런 목적, 이런 목적, 명상은 왜 하고 철학은 왜. 온갖 개똥철학이 난무하다가 여러분 일지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유불선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딱 같은 소리만 나옵니다. 이니에지를 구현하려고, 육바라밀을 구현하려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현하려고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갑자기. 이게 여러분 그게 일지예요. 일지부터는 우주의 진리를 다 봐버렸어요. 자, 육바라밀 중에 일부만 봐요, 사람들이. 선정이 최고더라. 명상이 답이다. 또 어떤 분은 지혜가 답이다.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답이다. 또 누구는 보시, 나눔이 답이다. 안 나누는 놈들 다 쓰레기다. 서로 욕하죠. 선정에 듣는 사람들, 보시 하는 사람이 보면 욕합니다. 저 앉아가지고 눈 감고 저러고 있다고 도인이 아니다. 나눠야 도인이다. 지게. 다 됐고 계율 안 지키면 쓰레기다. 다 가능하죠. 인욕. 나는 화를 안 낸다. 화 안 내야 도인이다. 화내면 쓰레기다. 서로 다 이것만 얘기해요. 정진. 뭐 할 말이 없네요. 아무튼. 정진 중에 또 불교에서 높이 치는 바로 정진 그 자체는 아니지만 뭐 한 만배. 나 날마다 만배 정진한다. 그럼 또 이분 절 만배 못하는 놈들은 그건 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각자 자기 하는 것만 갖고 얘기합니다. 나 염불 하루에 몇 시간 한다. 그게 정진이다. 그럼 그거 못하는 애들은 다 그건 도인도 아니다. 무식하면 되게 용감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일지 톨게이트를 딱 통과할 때는 이런 잡소리가 싹 사라집니다. 원만한 육바라밀만을 추구하게 돼. 다른 건 이제 추구하지 않게 돼. 신기하죠? 아 물론 여기 차크라 수행 단전호흡은 단전호흡대로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가야 할 길은 육바라밀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영혼의 길은 육바라밀이고 우주가 육바라밀로 굴러가고 이거 어기면 죄요. 자 보세요. 진짜 죄인지. 모든 죄는 이겁니다. 보시를 어긴다는 게 뭔데요? 탐욕이요. 이기심이요. 나만 아는 이기심이요. 계율을 어긴다는 게요. 피앙심이요. 불이요. 인욕을 어긴다는 건요. 분노입니다. 성냄. 개인적인 분노요. 정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못 참아요. 자기 욕구가 좌절되는 걸 못 참아요. 분노 조절 장애가 됩니다. 인욕의 반대가.
정진의 반대는 나태, 선정의 반대는 산란, 혼침, 반야의 반대는 무지. 자, 이것들이 모여서 탐진치입니다. 탐진치가 그 여섯 가지 악덕의 핵심이 탐진치죠. 그렇죠? 보세요. 보시는 탐욕 때문에 남하고 안 나누는 거 아닙니까? 게으른 탐욕 때문에 자기 그 남한테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자, 탐욕 때문에 안 나누죠. 탐욕 때문에 죄 짓죠. 자, 인욕 분노 못 이겨서 못 참죠. 이 정진 그것도 탐욕이죠. 그 자기 지금 몸의 안위를 위하는 거죠. 좀 쉬고 싶은 거죠. 나태도 탐욕입니다. 무지와 탐욕이 만나서 일어난 일. 뭐 반야는 제대로 무지죠. 그렇죠? 그런 이런 탐욕과 분노의 마음 때문에 선정이 못 들어가죠. 탐진치로 나눠볼 수 육바람일의 반대는 탐진치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탐진치가 펼쳐지면 육도가 돼요. 탐진치가 탐욕이 세면 악귀, 탐욕이 약하면 인간, 분노가 세면 지옥, 분노가 약하면 아수라. 맨 싸우는 신들, 그래도 천신들이기 때문에 천신급이에요. 아수라는 신들급이에요. 그런데 싸우는 신이라서 분노의 신들입니다. 치, 어리석음이 세면 축생, 삶의 목적이 없이 살죠. 어리석음이 약하면 천상계입니다. 즉, 견성은 못했는데 천상에서 복만 누리니까 여전히 무지한 상태. 자기가 육도윤회 중에 꼭대기니까 자기가 제일 위인지 알아요. 지금 이 지구에서 제일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들이 천상계 산다고 생각하겠죠, 그분들은. 자기들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생각해요. 뭘 지도해요? 그 나쁜 짓 가르쳐주는 것도 지도라면 그것도 지도죠. 인류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자기가 영향력 때문에 지도층이라고 착각을 해요. 천상계 사는 사람들의 교만이 그렇습니다. 육도를 다 봤더니 자기들이 제일 행복해요. 집이 제일 좋아요. 우리가 육도의 리더인가 보다 라고 이제 망상을 품습니다. 그럼 보살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쟤는 언제 구제할까 이렇게 생각해요. 쟤는 언제 육도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서로 다 깝깝한 상태입니다. 왜? 탐진치로 굴러가기 때문에. 육바라밀로 굴러가는 순간 여러분은 보살이 되세요. 육바라밀 맛이라도 보시면 보살이 돼요. 육바라밀 맛을 어떻게 보냐. 먼저 참나체험, 선정의 체험부터 보시면서 조금씩 다른 육바라밀의 덕목들의 맛을 봐나가시는 게 수행입니다. 먼저 선정부터 닦으시죠. 왜? 하나님 마음하고 소통이 돼야 탐진치를 다스릴 거 아니에요. 탐진치 다스릴 힘을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보리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리심을 만나시려면 경전 읽고 보리심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상을 통해 보리심을 만나야 그 전에 글로 읽었던 게 선정의 체험이 있는 뒤에는 지식이 지혜로 살아납니다. 왜? 이제 보리심을 만나봤거든요. 조금씩 내가 상상하던 참나가 아니라 실존하는 참나를 만나니까 경전에서 읽었던 지식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한참 살아나다가 일지가 됩니다. 육바라밀이 딱 답이 떨어질 때 일지가 돼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일진가요? 끝없이 연구하세요. 일지. 막 방에 써놓으세요. 일지. 막 일지. 화장실에도 일지. 똥낼 때도 육바라밀에 맞게 넣으시고 화장실에서도 육바라밀로 막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육바라밀로 자녀랑 싸울 때도 육바라밀로 다 육바라밀로 싸우시면 돼요. 그러면 뒤탈 없이 잘 빠져나옵니다. 뭐든지 뭐 연애도 육바라밀로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연애를 하시면 육바라밀로 뭐든지 육바라밀로 하면 여러분 삶이 질적으로 달라져 버려요. 에고가 그러면 원하는 걸 얻나요? 그런 소리 안 나오게 돼요. 육바람을 닦으면. 놀랍게도 에고가 원하는 대로 되고 안 되고에 신경 쓰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자기 본래 임무를 알아요. 육바람일 구현. 지금 여기서 육바람일 구현. 여기에 초점을 계속 맞추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끌려갑니다. 과거, 미래로 마음이 나가면 끌려가요. 왜냐? 그러니까 저희 홍범 14조 첫째가 뭐예요? 과거 집착하지 마라.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건 집착하지 마라. 미래 걱정하지 마라. 지금 여기서 깨어 있는가만 보라. 그 다음에 깨어 있으면 일체 우주를 내 참나 작용으로 여기는 번뇌 없는 무루정토, 여기는 유루정토, 유루정토를 번뇌 없는 무루정토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여러분 이걸 다 없애야 된다는 게 아니라 무루정토의 힘이 51% 이상이 되게 관리하고 유지시켜라. 이게 인생의 답이다. 다른 건 없다. 이걸 정확히 아시게 돼요. 그래서 일지보살이 되면 우주의 구성요소인 이 3계를 알게 됩니다. 정확히. 불교에서 말한
일반적으로 말한 3계랑 달라요. 이 3계는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 안에서도 나옵니다. 지금 교재에 아마 다음 부분이 있을 텐데 3계가 나옵니다. 이 3계를 안다. 초발신 일지보살은, 초발신보살은 참나의 세계. 자, 자성정토죠. 여기는 자성정토라는 거는요 절대계예요. 현상계가 아닙니다. 영원한 정토의 세계, 참나의 세계. 현상계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세계, 육바라밀이 구현된 내 마음의 세계, 무루정토. 탐진치의 세계, 유루정토. 내 마음 안에서 누가 더 힘이 센가요? 누가 51% 이상인가요? 요걸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체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정토를 구현하고 있는지, 탐진치의 세계, 애토를 구현하고 있는지 자기가 나와요. 기독교인 같으면 요거, 여러분 이게 속사람이고 겉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마음, 마귀 자녀의 마음. 마귀 자녀의 마음이 날마다 물러가고 하나님 자녀의 마음이 날마다 강건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게 그거죠.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겉사람은 날로 패퇴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막연한 소리로 알고 계시는 한 일지가 아니고, 일지는 참나를 지금 참나 존재해. 첫 번째 참나 존재해. 두 번째 양심이 지금 존재해. 그리고 51% 이상이야. 욕심이 지금 어떤 식으로 존재해? 욕심의 실존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들여다봐요. 관찰해요. 자기 욕심도. 뭘 원하고, 뭐에 탐욕하고, 뭐에 분노해 있고, 뭐에 어리석은지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그러면서 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49% 이하인가? 이걸 늘 점검하는. 매순간 매순간 점검하셔야 돼요. 사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정신 차릴 때는 꼭 점검하세요. 깨어 있을 때는 꼭 점검하세요. 명상의 희열만 느끼다 나오시면 늘 그 모양입니다. 명상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근데 현상계에는요, 명상 없이도 버텨낼 수 있어야 돼요. 명상해야만 여러분이 산다 그러면 아직 하수입니다. 고수는 명상 없이도 이미 참나가 내 안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명상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속해서 바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깊은 명상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총 또 받는 거고, 그건 그것대로. 하지만 깊은 명상에 안 들어도 난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욕심을 어떻게 양심으로 이기라고 다 지금 나한테 정보를 주는데 요거 못 따르면서 명상을 찾는다는 건 엉터리입니다. 아시겠죠? 매 순간 명상에 들건 말건. 지금 여러분이 지금 홈쇼핑에 어디 들어가셔서 막 그 물건에 막 탐욕이 일어나서 죽겠는 상황도 마찬가지. 이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언제든 어디서든 지혜롭게. 깊은 명상에 그때 못 들죠. 마음이 이미 그 막 지름신이 막 강림해 있는데, 지름신이 강림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는 거 아셔. 거기서 지혜로운 생각할 수 있어요. 아공, 복공, 구공이 평소에 딱 머리에 박혀 계시면요, 그 짧은 순간에 지름신과 함께 신나게 지를 때도 여러분 육바라밀 크게 어긋나지 않게 지릅니다. 그게 진짜 깨어있는 거죠. 깊은 명상에 들어야 된다면 여러분 못 살아요. 밖에 나가자마자 친구가 바로 폭탄, 뭐 팩트폭격 날리면 여러분 또 5분 명상하고 움직이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바로 욕하면 바로 육바라밀로 거기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선이에요. 제가 육바라밀 안에 있는 선은 깊은 명상만이 선이 아니고 그것도 선이지만 정신 차리고 있는 게 선이에요. 지금 정신 차리고 있다가 뭐가 날아오면 육바라밀로 탁 쳐내는 게 선이에요. 그럼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명상을 안 하네라고 할 수도 있죠. 늘 정신만 차리고 사니까. 근데 하는 짓을 보면 다 육바라밀에 맞아요. 근데 그 옆에는 하루 종일 막 12시간씩 삼매에 들어요. 근데 입 열면 육바라밀 어긋나요. 그렇죠? 넌 입을 다물어야겠다. 준우 잘 때 천사죠. 애들 잘 때 천사죠. 입 열면 막 또 막 이상한 얘기 하거든요. 그럼 입 다물고 있으면 도인이라는 게 참 슬픈 일 아닙니까? 도인. 저분 훌륭한 도인이셔. 근데 입 열면 사람들이 떠나요. 아, 이상한 말만 하니까. 가능합니다. 왜? 육바라밀 중에 한 덕목만 개발한 경우. 다 가능해요. 보시, 막 나눔. 막 옆에만 가면 뭘 막 자꾸 앵겨요. 막 주고. 불편해서 못 가겠어요. 자꾸 막 보시, 막 갑자기 막 입던 양말 벗어서 주고. 됐다고 해도 아니라고. 나는 보시를 해야 내가 사는 맛이 난다고. 보시 성애자예요. 아시겠어요? 보시 성애자입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가 도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왜? 분명히 이것도 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랄 같은 거예요. 진리 중에 한 귀퉁이를 잡고 있으면 분명히 진리에서 오는 자명감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찜찜함이 커요. 왜? 한 귀퉁이만 잡았으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걸 자기가 오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분명히 자명한 게 있거든요. 내가 옳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찜찜한데도 불구하고 그 자명함이 있어서. 그 얘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예전에 1박 2일 보다가 은지원 그 친구가 이렇게 딱 강호동 씨한테 강호동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강호동 씨의 깻잎에 고기를 싸서 주는데 고추를 엄청 넣어서 줬는데 못 뱉어요, 이분이. 뱉어! 아, 하면서도 못 뱉어요. 왜 못 뱉냐고. 고기가 있잖아. 고기가 있잖아, 지금. 어떻게 다 뱉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중생의 마음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진리를 추구할 때도 사이비 교주한테 당하는 원리가 이겁니다. 사이비 교주가 한 수는 있거든요. 뭔가 한 가닥 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못 노는 거예요. 아, 그분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사람 아니야. 아니죠. 사이코죠, 완전히. 근데 사이코니까 갖는 그 대범함에도 매료됩니다. 아, 이분은 뭐 판단할 때 아, 냉정하셔. 냉정하죠. 남의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는. 카리스마라는 건요, 원 의미가 하늘이 주신 은총이에요. 그 사람한테서 어떤 성령의 기운이 보이는 걸 원래 카리스마라고. 근데 우리가 보는 것도 사이코의 기운을 읽으면서 여러분, 카리스마라고 생각해요. 마귀가 준 어떤 되게 파워풀함입니다. 어, 그래? 1억 죽어도 우리 하자! 막. 나는 도저히 한 명이 죽는다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1억을 죽인다고 하면서도 대범해요. 1억 죽으면 뭐 인구 줄고 좋지 뭐. 하, 멋있다. 가능합니다. 난세에는 이런 사람들이 먹혀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볼 땐 난세에는 보살들도 좀 소시오패스로 오는 것 같아요. 일을 하려고. 맨정신으로 못할 일들 하려고 그렇게 오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역행보살 같은 분. 특수 임무를 띈 분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일반인이 하기 힘든 대범한 짓들을 막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명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매료돼요. 근데 육바라밀에 계속 어긋난다는 걸 안 봐버리면 큰일 납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뭐 보살이 와서 무슨 짓을 하든 여러분은 육바라밀로 판단하세요. 육바라밀로만 판단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시세요. 그러니까 그 좀 뭔가 남다른 기운이 있고 분명히 그러니까 거기 사이비 신자가 돼가지고 확 빠져버리는 겁니다. 거기 의지하고 싶고 그 사람을 하느님처럼 보게 되고 분명히 뭔가 있거든요. 한 순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 진리의 한 귀퉁이면 여러분 작은 부분에 집착해가지고 큰 걸 놓치는 겁니다. 그런 룰을 범하시면 안 돼요. 이런 모든 시행착오를 거치고 한 분의 보살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끝없는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드려도 듣고 육바라밀 최고라고 하고 또 한동안 안 보이세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아 죽는 날짜를 본다는 사람이 있어서요. 싫어합니다. 아, 내 얘기가 전혀 안 먹혔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부질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가실 때 집에 우환 있으시죠? 그럼 바로 또 갑니다. 한참. 어떻게 하셨어요? 또 갑니다. 한참.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형제 있으시죠? 당연히 있죠 집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또 갑니다. 집에 가족이 뭐가 뭐 이렇게 문제 일으키지 않나요? 뭐 큰 병 있지 않나요? 다 어둠이 있죠 모든 집에는 그렇죠. 여러분 딱 안색만 봐도 대부분 우환이 있으시잖아요. 얼굴에 써 있잖아요. 나 문제 있음 이렇게 말 걸지 말 것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그거 좀 더 예리하게 관찰하는 분들이 적당히 말을 딱 맞춰주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채워요. 사실은요, 저희 집에 이렇게 하면 이제 듣고 있다가 그 결따라 조금씩만 이렇게 말 거들어주면 여러분이 다 떠들어놓고 나올 때 용하다고 합니다. 용하네. 재밌죠? 그런데 안 놀아나고 진리의 본질을 바로 읽어내는 이 힘이 일지보살이 갖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꼭 일지보살 되셔야 돼요. 중간 목표로 일주도 좋은데 일주보살도 선정과 반야가 셉니다. 나머지가 없는 건 아닌데
정의 쌍수, 선정과 지혜는 얻어요. 그래서 이건 잘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깨어서 아공, 복공에 의거해서 사물을 판단하지만 육바라밀까지 잘 쓰는 건 아니에요. 왜? 머리로는 아는데 자, 정의 쌍수니까 지혜를 얻었죠. 선정에 잘 들고 지혜를 얻다 보니까 지혜를 얻으니까 지혜를 얻고 제 강의 많이 들으셨으면 육바라밀이 옳은지는 않아요. 그런데 머리로 하는 분석이 더 많아요. 자기 내면의 참나의 마음으로 보시지게 인욕을 느끼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앞서요. 선정을 통해 지혜를 이루었기 때문에 보시가 참명하지 남한테 나누는 게 맞지 말은 다 맞아요. 근데 하시는 거 보면은 원만하게 못 씁니다. 자기 안에 참나가 온전히 보리심이 드러난 건 아닌 거예요. 보리심의 일부가 지금 드러나가지고 앞장서 있는 거예요. 선정과 지혜가 앞장서줘야만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공부 순서대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데 아직 육바라밀이 원만하지 않다일 뿐인 거죠. 일주가. 그래서 일지까지는 가야 자기 안에 육바라밀의 균형감각이 들어있다는 걸 압니다. 원래 퍼펙트한 균형감각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게 일지보살이에요. 그게 보리심이 뭔지 이제 알았죠. 자, 보리심의 실체가 그때 드러난다니까요. 절대계의 보리심이 현상계의 보리심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 중에 자기 안에 절대계의 보리심이 육바라밀이 원만한 선천적 보리심이 있어서 후천적으로 내가 이렇게 육바라밀을 펼치고 있다는 거를요. 명확하게 알아서 이분은 자, 선정에만 몰라만 해도 육바라밀이 함께 탁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서는 또 자신의 업장 때문에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속에서 육바라밀이 탁 총출동하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게 우주의 공식이 이거라는 걸 알아요. 우주에 다른 진리가 없다는 것까지 알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다 머리로만 이해하셔가지고는 다 일지보살 같죠. 딱 막 너 건드리면 아공, 복공, 구공, 구공은 육바라밀, 육바라밀이 답이다. 막 이렇게. 근데 뭐 이게 일상의 작은 문제 하나 터지면 육바라밀 어디 가버립니다. 구공도 어디 가버려요. 아공도 어디 가버려요. 심지어. 다 어디 가버려요. 아, 과거에 막 휘둘리고 미래에 휘둘리고 막 에고에 휘둘리고 막 죽겠다 하다가 겨우 살아 돌아와요. 이게 처지기 때문에 무슨 일이 터져도 무조건 육바라밀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풀고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일지보살이에요. 육바라밀을 완전 잘한다는 아닌데도 자기 안에 보리심이 그대로 터져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발보리심은요. 일지보살이를 초발심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보리심이 터져 나오는 보살이에요. 보리심이 터져 나온 사람이에요. 속에 들어있던 원만한 이니에지의 마음, 원만한 육바라밀의 마음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업장이 다 지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지워야 할 기본적인 업장은 지웠기 때문에 터져 나오지 업장이 있으면 딱 가려서 못 나와요. 자, 선정바라밀. 여러분 누구나 참나 상태에 지금 계신데도 선정바라밀, 명상수련을 안 하면 참나가 터져 나오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적인 경전 공부를 안 하면 반야가 터져 나오질 않습니다. 원래 여러분 지혜가 안에 있는데도 여러분 안에 보시의 능력이 있는데도 여러분이 남을 나처럼 생각 안 해주면요. 자기 지새끼한테나 터져 나오지 남의 자식한테는 안 터져 나와요. 딱 제한된 사람한테만 터져 나옵니다. 사이코패스도 지새끼는 귀하게 여겨요. 거기 아주 그 미세한 공감 능력을 지새끼한테만 씁니다. 이게 사이코패스가 되고 소시오패스가 되고 하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뭔가에 공감은 하는데 일반적 공감 능력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는 다 있어요. 멀쩡한데 양심이 욕심 성취를 탐진치의 세계에 푹 빠져서 살아온 사람. 그런 카르마만 계속 지어서. 근데 이제 어느덧 많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었어요. 양심. 그게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의 적은 소시오패스죠. 사실은. 선천적으로 그런 사이코패스를 막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소시오패스, 후천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마귀의 자녀가 된 존재들이, 후천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도닦은 양반이 보살이죠. 그러니까 보살의 적은 소시오패스. 그렇죠? 이해되시죠? 왜 그렇게? 그러니까 논어도 딱 군자와 소인의 전쟁이에요. 군자가 보살이고 소인이 소시오패스인 거예요. 거기 나온 소인이라는 게. 소인배. 그래서 지금 군자, 진짜 보살이라는 소리를 언제 듣겠어요?
자, 야, 우리 내 안에 절대적 보리심이 있다는 거 알았을 때는 견성의 첫 체험이고, 내 안에 보리심, 참나가 늘 항상 존재하는 경지, 아, 일주보살. 여기도 아직 아니에요. 항상 존재해야지. 육바라밀이 항상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아직 참나가 육바라밀이라는 사실, 구공의 질 온전히 깨달은 건 아니라 육바라밀을 수없이 깨어서 선정과 지혜로 육바라밀에 올인하면서 살아오다 보면 어느덧 알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육바라밀이 밖으로 나오는 것일 뿐이라는 거고, 우주의 모든 진리가 육바라밀밖에 없기 때문에 매트릭스의 네오처럼 현상계가 어떤 코드로 이루어졌는지 보이는 거예요. 육바라밀의 명령어가 온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야 천명이 인위지구나, 천명이 육바라밀이구나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자도 일지군자가 되고, 이때 보살도 일지보살이 돼요. 자기 안에 진리 있다는 거 알 때. 그때부터는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주의 진리가 육바라밀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죽으나 사나 뭐만 하면 돼요, 이 양반은? 죽는 순간까지 육바라밀만 매 순간 하는 거예요. 자기 성패도 안 보고 육바라밀만 계속 하는 거예요. 우주가 이거 좋아한다는 게 이미 알았고, 이대로만 하면 선업이 되고, 이대로만 하면 무량공덕이 지어진다는 걸 다 알았으니 이제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일지는 의심이 없습니다. 일지부터는. 실력이 딸려서 일진 거지 의심은 없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실력은 하다 보면 느는 거니까. 부럽죠? 삶이 심플해집니다. 일찍부터는 삶이 심플해요. 그 전이 삶이 복잡해요. 복잡해요. 아침에 염불했다가 저녁에 화두했다가 막 뭐라도 걸려라 해가지고 아미타불 하다가 저녁에 예수님 했다가 어디서든 터지면 된다 막 이런 막 별 뭐 하다가 그냥 육바라밀이구나 하고 여러분 체념할 때 일찍부터 다른 게 없고 우주가 이거밖에 없구나. 우주에 두 진리가 없구나. 요 한 진리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관계도 육바라밀의 흐름으로 보여야 돼요. 내가 육바라밀로 수작을 하면 저쪽에서 반응이 나오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카르마 경영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뭔 일이 있어도 내가 육바라밀로 이렇게 지그시 내 역량 것이에요. 내가 할 만한 범위 안에서 육바라밀로 상황을 계속 수작을 하면 상대방도 변한다는 걸 압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준다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육바라밀을 하는 파트너가 돼줘요. 재밌죠? 내가 육바라밀 하는데 같이 파트너가 돼줘요, 그냥. 왜 저쪽도 다르게 나올 수가 없는 게 제가 육바라밀로 계속 해버리면 저쪽도 말려요. 그러니까 저항을 하건 어쩌건 그 사람의 저항이 49%가 되게 만들어서 51% 이상 내가 추구하는 육바라밀로 이 상황을 몰고 가버리면 이 사람도 같이 껴서 그냥 가요. 큰 죄를 못 짓게 돼요. 제가 조금만 미진했으면 이쪽도 큰 죄를 지었을 텐데 저는 피해자가 되고 이쪽은 가해자가 됐을 텐데 그 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육바라밀로 계속 술을 놨더니 이 사람도 죄를 못 짓게 되고 나는 무량공덕 짓고 저 사람은 무량공덕 짓는데 파트너가 돼주면 공덕 이제 이 사람한테도 공덕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이렇게 다 바꿔버리는 게 보살입니다. 걸리면 다. 소시오들이 왔을 때 소시오들이 무량공덕 짓는데 동참하게 만들어버려야 보살이에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해되시죠? 초발심 하나 제가 한 시간 동안 설명드렸어요. 느낌 오세요? 초발심이 뭔지. 왜 처음 발심이라고 할까요? 육바라밀이 처음 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로. 우리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보리심이 처음으로 온전히 터져나올 때가 초발심 보살입니다. 초발심 보살이 일지보살이에요. 환이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환입니다. 환이. 그 전에 명상도 했고 다 한 사람이 왜 일찍 와서 환희지라고 하냐면요. 육바라밀의 길 안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때야. 그래서 이때부터는 육바라밀의 길만 걸어가면 되니까 환희입니다. 육바라밀만 생각하면 환희가 나요. 우주의 모든 복잡한 문제 복잡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는. 육바라밀이 답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양심이 답이다라고 주장하면 양심이 답이 아니다라고 그럴리는 분도 있었어요. 참. 그럼 제가 육바라밀에 맞게 쌍욕을 합니다. 이런 잘되라 씨 하고 끝내죠. 저는 이게 욕하고 마무리를 훈훈하게 합니다. 잘되라 다음 생에 꼭 보자 막 이런 이번 생엔 내 역량이 안 될 것 같고 다음 생에는 꼭 도와주겠어. 이게 마무리는 훈훈합니다. 도와주겠다로 끝납니다.
모든 중생 중에 맨 마지막에 꼭 도와주마. 멋지지 않나요? 너는 맨 뒤다. 막 이런. 그래도 도와줍니다. 치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가 치료를 거부할 순 없잖아요. 순번은 근데 바꿀 수 있죠. 왜? 아니, 더 치료 효과 좋은 사람 먼저 해야 되니까. 미안하다, 맨 뒤다. 이렇게 하고 뒤로 보냅니다. 그 정도가 이제 최고 저주죠. 널 안 구원해 주겠다. 이 말은 할 수는 없잖아요. 보살인데. 명색이 보살인데 넌 안 돼라고 할 수는 없고 맨 뒤로 했고 제가 한 번씩 여러분 그래서 심하게 욕할 때요 학당에서 막 저 욕하는데 딴 데서 많을 때 이제 스태프들한테 후미 다툼이 치열하다 막 이러고 선두 다툼이 치열해야 되는데 막 서로 맨 뒤에 치료받겠다고 막 지금 저한테는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보살인데 언젠가 도와줘. 그러니까 저는요 보살의 마음이면 재밌어요. 이 육바라밀의 진리로 우주를 본다는 건 나와 남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내가 그냥 한 덩어리 육바라밀의 시공 안에 다양한 나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육바라밀로 우리가 수장만 하면 되고요. 원래 우리는 한 뿔이라 한 참나의 다른 모습이라 여러분이 또 다른 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육바라밀로 수작할 수밖에 없어요. 나와 남도 없어집니다. 일체가 참나의 적용이고 육바라밀이 이 참나의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법이라는 걸 알아버린 사람한테는 나와 남도 없고 현상계가 다 내 참나 작용이고 난 육바라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사냐? 그럼 육바라밀 하려고. 뭐 다른 말이 없어요. 그게 일지예요. 일지 전엔 다른 말이 자꾸 나와요.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이해되시죠? 일지부터가 아름다운 이유. 그래서 일지부터는 부처님급으로 찬양합니다. 화엄경에. 이 사람은 이미 부처다. 왜? 부처님하고 똑같은 육바라밀의 보리심이 발동해버렸기 때문에. 초발심, 발동해버렸어요. 역량이 차이가 나는 거지 그 똑같은 전지전능 자비의 보리심이 이 사람 안에 온전히 드러나버렸기 때문에. 근데 일주보살 안에서는 선정과 지혜 위주로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육바라밀이 원만하게 드러나버렸어요. 그럼 발보리심. 그래서 이 발보리심은 이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죠. 첫째, 보리심은 뭡니까? 깨어있는 깨달은 마음. 두 번째, 이거는 절대계 뭐 현상계 다 통할 수 있죠. 두 번째,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 이렇게도 많이 경전에서 번역합니다. 나 발심했어. 이 얘기는 최고의 보리를 깨달으려고 마음을 냈어. 이렇게도 번역을 많이 해요. 제 화엄경도 다 그렇게 번역돼 있어요. 발보리심 나오면. 근데 그게 더 이 문맥에서는 더 맞는 풀인데 자 보세요. 그럼 초발심 보살은 위대한 보리를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켰대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냈다는 뜻도 발보리심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풀이한 식으로는 안에서 보리심이 터져 나오는 게 발보리심이라며 같은 말입니다. 이거 같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제가 길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불교에서는 발보리심은 뭡니까? 보리심은 뭡니까? 그러면 부처 같은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 지혜와 자비를 얻으려는 마음 이렇게만 풀어요. 근데 왜 원래 보리심이라는 얘기를 그러면 왜 하는 거며 이게 어떻게 연계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으려는 그 마음은요 보리심의 후천적 보리심일 뿐이에요. 즉 여러분이 진리를 얻고 싶죠. 그것도 양심입니다. 더 자명해지고 싶은 것도 양심이에요. 탐진치의 마음이 아니고 양심의 작용이에요. 다 보리심의 작용. 더 깨닫고 싶은 것도 보리심의 작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일주보살도 그 전에 처음 불교를 믿은 사람도 부처가 되고 싶을 수 있지 않나요? 그것도 발심 아닌가요? 그것도 발심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초발심이라고 하죠? 일지를 왜 초발심이라고 하죠? 일지에 처음으로 육바라밀이 뭔지 다 알았기 때문에 진짜 부처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제대로 낸 거예요. 이때 와서. 아시겠어요? 그전에는 잘 모르고 마음을 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육바라밀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알아버렸어요. 내 안에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전지전능 자비의 부처의 마음이 내 에고에 발동해가지고 내 에고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부처 되자 하고 끌고 가고 있는 게 이 일체가 발보리심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육바라밀을 완전히 이해하고 육바라밀 끝내주게 잘하고 싶다. 이게 일지의 발심인 거예요. 그 전에 발심은 육바라밀이 잘 와닿진 않아요. 지식으로만 와닿지. 아무튼 내가 아는 자명한 선에서 부처가 되고 위대한 보살이 되자. 그 마음은 좋은데 잘 모르고 발심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정확하게 알고 발심을 합니다. 이거야. 이 육바라밀만 내가 온전히 구현하면 십지보살 되겠구만, 부처 되겠구만 하고 정확히 알고 발심하는 게 이때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뭐의 발심이냐면 여러분, 태권도 흰띠도 발심하죠. 태권도 고단자가 되겠어. 9단, 10단이 되겠어. 잘 모르죠. 근데 9단, 10단이 뭐 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냥 발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검은띠 딱 유단자가 돼서 지금 일지보살이면 유단자입니다. 9급 다 거치고 이제 9단 체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단자가 돼서 검은띠 딱 딸 때의 발심이 진짜 발심이에요. 이 사람은 9단이 뭐 하는 건지 알아요. 내가 그대로 성장하면 9단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흰띠가 그대로 성장한다고 9단 되는 건 아니에요. 아직 못 갖춘 기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유단자는 이미 갖출 거 다 갖췄어요. 노련하지 못해서 그렇지. 근데 노련해지기만 하면 내가 그대로 노련해지면 9단 되는구나 하는 걸 아는 정도가 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발심. 그 전에 발심은 판타지가 들어있습니다. 에고의 망상이 들어있어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일지의 발심은 무서워요. 이 초발심은 부처급이, 왜 이 초발심 보살이 부처급이냐? 이미 부처가 뭔지 알고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 여러분 부처가 뭔지 모르고 바랍니다. 전지전능 자비 그럼 벌써 감 안 오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지전능 자비가 뭔지 감 안 오실 거예요. 전지하다고? 그러면 막 이제 그 막 내 여친 속마음도 알 수 있나? 막 이런 에고적인 생각만입니다. 전능? 그럼 밤에 막 여친 집 몰래 유체이탈해서 갈 수 있나? 막. 다 이 전지전능 자비 관심 없고 뭐냐면 초능력 그럼 벌써 막 에고의 망상이 폭주합니다. 돈을 다 땡겨와봐. 막 공간 돈 안 드리고 세계여행 다녀볼까? 전지전능 하면? 요런 게 먼저 떠오르시죠. 이게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일지보살 이상은 전지전능 자비 그러면 육바라밀밖에 안 떠올라요. 육바라밀을 더 끝내주게 잘한다는 것밖에 안 떠올라요. 나머지는 다 그건 부수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 심해요. 왜? 이건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진리를 정확히 보기 전까지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그런 책 많죠. 뭐 멈춰야 보인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정해쌍수가 멈추면 보인다예요. 멈추면 이해가 될 거다. 근데 일지보살을 설명하려면요. 그 말보다는요. 진리를 알면 멈춘다는 말이 더 맞아요. 진리를 알면 망상이 멈춥니다. 알기 전까지는 망상이 멈추질 않습니다.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판타지가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 그 일 겪기 전까지는 망상 폭주하죠. 내일 병원 간대 그러면 막 암선고도 몇 번 받아보고 막 혼자 막 소설을 막 쓰다 막상 가면 딱 자명해지죠. 팩트를 만나죠. 팩트를 만나면 딱 입이 다물어집니다. 더 자명한 진실을 만나면 딱 멈추는데 자명한 걸 알기 전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아요. 계속 헛된 망상이라도 해봅니다. 에고가 원래 그래요. 기능이. 에고가 원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보는 게 에고의 속성입니다. 자기한테 혹시 불리한 거 없나 해가지고. 이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멈추고 싶어도 돌을 닦는 과정에서도 진리를 모르는 한에는 계속 내가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다른 길을 갔어야 됐나. 화두선 하는 분들은 내 연불선 했어야 됐나. 연불선 하는 분들은 화두할 걸 그랬다. 계속합니다. 알면 딱 멈춥니다. 알아야 멈춘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모를 때는 못 멈춥니다.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여러분한테 위로를 해줘도 못 멈춥니다. 그러니까 알고 멈춘 양반이에요. 일지는 우주의 진리를 알고 쓸데없는 데 대한 망상이 멈춰버리고 육바라밀에 안주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 이것만 외워두세요. 시험 봅니다. 진짜. 한 번씩 시험 보면 어떨까요? 전날 한 거를. 절대 안 합니다. 왜? 안 오실 것 같아요. 예고하면 그 다음 주 텅 빌 것 같아서 안 할 겁니다만 보리심 안주, 보리 안주가 일지입니다. 그냥 참나 안주 그러면 일주도 가능해요. 그런데 보리심 안주, 보리 안주 그러면 일지입니다. 놀랍게도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 안에 보리 안주, 보리심 안주 같은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전 놀랍니다. 200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쓰고 있다는 이거 여러분 해석하기 되게 어려운 경전이에요. 그 한글 풀이본 봐도 뭔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심지어 제 교재 봐도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풀기 전에는 뭔 말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이에요.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이 그래요.
뒤로 가면 이제 노래가 시작되는데 노래는 글자 수까지 맞추느라 더 말을 생략해버려서 더 알 수 없게 돼요.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막 생략해버려요. 알만한 거 생략해버리고 글자 수를 막 맞춰서 때려 넣어가면서 진행해버립니다. 그거를 풀어서 말씀드릴 때도 없고 집은 초발신 공덕품 강의를 들으실 데가 없는 이유가 일반적으로는 1주부터 10주, 그 다음에 1행부터 10행, 1신부터 10신, 또 뭐 있죠? 1회향부터 10회향, 1지부터 10지, 그 다음 11지, 12지, 이거 더 만들었습니다. 후대. 여기가 이제 불지다. 그럼 불지까지 가려면 총 52레벨, 52단계가 있다. 저는 과감하게 이 10신의 단계는 이거는 급수들이고 1주, 1행, 1회향, 1지는 다 같은 거다. 저는 총 10지 체계입니다. 11지, 12지는 이거는 안 되는 소리다. 11지는 중생성 없애겠다는 거고 12지는 중생성이 없어진 완벽한 신적인 존재로서의 부처입니다. 근데 이 존재는 원래 비로자나불이 있다. 여러분이 비로자나불 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의 사명은 중생성을 지닌 부처인데 그 총 레벨은 1부터 10단계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제가 말한 1급부터 9급, 그리고 1급부터 9단, 10단. 10은 완성수라 완성은 없습니다. 사실은 화엄경 다 읽으셔도. 십지보살도 더 진보한다고 써있고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9급 9단 체계가 더 맞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거밖에 없다는 게 이게 제 주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일주 이름이 초발심주예요. 그래서 많은 도인들이 초발심에 이미 정각한다는 부처됐다는 그 주장을 듣고 이 일주에서 이미 견성해서 부처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살다 보면 닦이는 거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세요. 보조 진울 스님도 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보조 진울 스님 수신결은 일주되는 내용밖에 없어요. 수신결이. 일주되자. 일주되면 이미 초발심이 부처다. 근데 초발심이 일지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주장을 안 해요. 지금. 그래서 저 혼자 미는 거예요. 초발심이 일지입니다.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이 일지보살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말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무데도. 그래서 이 지금 초발신 공덕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도 지금 이 강의밖에 없어요. 다른 강의 들으셔봤자 52레벨 중에 1주 얘기를 해요. 이런 레벨의 위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정해쌍수, 정해쌍원이라고도 하고 쌍수라고도 하고 이게 이루어진 경지, 참나안주, 참나안주가 이루어진 경지. 그러니까 안주, 머물렀다고 안주인데 이 52레벨에서의 이 경지랑 원래의 초발심주, 원래의 초발심주는 다릅니다. 화엄경에 나온 초발심주는 일주고 일지고 일행이고 일회향이에요. 자, 원래의 초발심주는 뭐라고요? 보리안주입니다. 지금 이 초발심주를 참나안주로 읽으면 읽힐까요? 안 읽힐까요? 안 읽혀요. 그래서 지금 이 초발심 공덕품을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히려 또 잘못 풉니다. 어떻게 풀어요? 참나안주가 일주인데, 견성하면 일주인데, 참나안주가 일주인데, 일주면 부처라고 노래하네, 화엄경에서. 일주만 되면 부처네. 그래서 일지보다는 일주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건 선불교적인 발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화엄 교학 해석에. 일주 가지고 정해상수 가지고 안 됩니다.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 다 보세요. 화두 터지면 부처다. 왜 부처입니까? 정해가 쌍으로 밝으니까 부처다. 그걸 일주라고 하는 거예요. 교학에서 보시면. 제발 교학을 똑바로 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일주예요. 내외의 명철하고 정해가 쌍으로 돌아가는 게 일주예요. 육바라밀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정해상수만 얘기하고는 이게 부처다 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부처입니까? 그건 일주입니다. 일지는 무조건 육바라밀이 나와야 되고 우리 안에 우리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온전히 갖춰져 있고 이 진리대로만 살아가면 우주 모든 진리랑 수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주의 모든 존재 만물하고 육바라밀로 수작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게 일지예요. 일지부터는 자유자재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강의가 계속 일지 찬양과 광고로 이어질 거예요. 계속 막 되고 싶어 죽겠다 할 때까지 제가 몰고 갈 겁니다. 일지 이해되시죠? 왜 이런 그 강의를 제가 하는지도 이해하실 거고 앞으로 다룰 내용도 다 그런 내용이다. 몇 주에 걸쳐서 제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발신 공덕품은 계속 이 흐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진도 한 줄도 못 나간 거 아시죠? 여기 저희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림은 했어요. 그림. 요 그림. 진도 1시간 지금 20분 걸렸는데 그림 하나 한 겁니다.